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여파가 계속되면서 올해 11월에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로 부진한 판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. 현대차와 기아, 한국 GM, 르노 삼성, 쌍용차 등 국내 5개 자동차 업체가 이를 발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11월 이들 업체의 국내외 판매량은 573,7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% 감소했습니다. 5개사의 지난달 국내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14.2% 감소한 123,136대로 전년 동월 대비 9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와 기아, 한국 GM, 쌍용차 등이 줄줄이 판매를 감소를 기록한 반면 르노 삼성차만 유일하게 작년보다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